그런 일이 가능한데. 아야, 이렇게 분위기가 살리는데 엄청 힘들어요, 진짜로.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이거 치다 보니까 우리 아가야가 이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언니야가 노래를 잘 불러요? 아니면 우리 또 뭐냐 남편분이 노래를 잘 불러요? 아, 그하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가야도 우리 뭐냐 피는 못 속인다고 끼가 참 많은 것 같아. 아가 나중에 커서 우리 언니와 같이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알았지? 알았지? 그렇지. 혹시나 애기 나중에 혹시나 방황하고 있으면 나한테 보내세요. 훌륭한 거지 만들라고 내가 보내드릴게. 어. 이것도요. 예, 돈 많이 벌어요. 보기보다. 예, 외관상 볼 때는 막 흐름하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작년 진해부터 해갖고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얼마 벌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4조 2천억 벌었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남들보다 그래도 일반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법니다. 진짜로요. 예, 진짜 그렇게 벌어요. 이것도 예, 이렇게 옷 허름하게 입는다고 거지 행세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요 저기 연예인 큰 무대 뭐 가요 무대 열리는 막 이런 데서 노래 부르는 가수보다 저희 품바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가수분들은 노래만 부르고 뿌락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노래 불러줘요. 춤춰줘요. 장구 쳐줘요. 북 쳐줘요. 역가에 쳐줘요. 거기서 또 연극도 해줘요. 세상에 저희는요 그 연예인들보다 더 나은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렇게 우리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박수 같은 거 예! 예! 삼촌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니까 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만 해도 한 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나 2만 원 벌었다 오늘. 야, 나 이거 오늘 언제 일당하냐 이거. 어? 네? 알았어. 그거는 이따가 와서. 고맙습니다. 항상 늘 웃고 사시고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엄마. 아이고 엄마 안 줘도 되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엄마. 세상에 이걸로 갖다 빠마나 하시지. 빠마가 다 풀려서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집이 만 원짜리가 없어서 세상에 5만 원짜리 주셨대요. 세상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두들기고 좋은 말 해주니까 또 이렇게 또 복돈도 받는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비록 깡바닥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거지 행습을 하고 있지만은요, 진짜 저는 이 직업을 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음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노래 즐거운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또 음악 이렇게 장구 소리 북소리도 들려드리고 또 웃긴 소리도 해드리면서 웃게 해드리고 전 참 이 직업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디 잘 택한 것 같아요? 우와 아가 아니 네가 본 돈이 있어서죠.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가. 나는 아가들만 보면 나 우리 이거 주고 싶어. 그렇지. 나 다른 거 줄 것도 없고 자 엿 먹어. 그렇지. 그래. 이 품바가 하기 싫으면은 우리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 하나가 있어. 뭐냐? 판검사나 검사 이런 거 돼야 돼. 알았지? 알았지? 그래갖고 여 남 맞고 턱 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싹 구속시키면 돼 니가. 알았지? 야 쓰자돈 그만하고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뚜드기고 패야 돼. 지금 그래도 한 분씩 오시니까 이제 신나는 노래 한번 부를게요. 이제 옛날 노래 불렀으니까 이제 신나는 노래 신곡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진심원 씨의 보약 같은 친구가 잘 나갑니다. 그 노래 한번 올려보면서 이제 더 오시라고 노래 몇 곡 더 올려봐 드리고 또 다른 거 또 보여드릴게요. 북도 치고 깨까리도 치고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약 같은 어메 우리 엄마 세상에 엿 먹고 옥수수 뜯어 먹고 저녁 안 잡수셨어요? 아유 세상에 만나게 잡수 아니 괜찮아요 저는 만나게 잡수세요. 진짜로 근데 세상에 저렇게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엿이라도 하나 사주고 저렇게 옥수수 드시고 계시잖아요.
내 엿도 안 사주시면서 막 옥수수 뜯어먹고 막 번데기 막 먹고 있고 막 고등 쪽쪽 빨아먹고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도 아주 피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만나게 잡수세요. 아니, 요즘에 옥수수가 참 맛있더라고. 네, 맛있게 엿보렸어. 자, 보약 같은 친구 한국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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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쳐주시면 돼요. 잘 지어졌나 모르겠어요.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 에이, 보약 같은 친구. 이 보약 같은 친구가요. 그 뭐 학교 친구, 뭐 불알 친구, 뭐 동네 친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막 이제 뭐지 부부지간, 부부지간에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식보다 좋고 돈보다 좋다고 하고 보약 같은 친구래요. 근데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함성 쳐주심에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그것보다 큰 힘이 진짜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웃었고 10번 웃고 10번 웃었고 100번 웃고 가셨다면 그만큼 큰 보람이 느껴요. 네, 진짜로. 그나저나 우리 앞에 우리 엄마하고 우리 혹시 거래처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 아니네 아니고 아니에요? 아 세상에 아유 아니 저 이거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주시는 건데 다리가 아파서 앞에까지 못 나오니까 이렇게 앞에다 놓으셨구나. 이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못 나오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 눈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느끼시라고 또 이렇게 의자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래도 항상 우리 아버지 항상 아랫돌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아랫돌이가 안 건강해요? 세상에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다리가 아프다냐고 아랫돌이 항상 건강하시라고 그랬어. 이 아랫돌 나가면 꼭 어느 동네 가면 웃더라고요. 왜?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아랫돌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다리 아프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아랫돌이는 이 다리 말하는 거예요.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얼른 나서갖고 또 이렇게 또 춤도 추시고 또 건강하게 또 운동도 하시고 그래야 또 오래오래 사실 거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우리 아버지가 또 신청곡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이번에 또 기운이다 신청곡 한번 해보세요. 신청곡 없어요? 없어요? 이제 다 해버렸어요? 뭐 남은 거야? 뭐 남은 거야? 보면 우리 아버지도 팔이 다쳐갖고 그렇게 오셨네요. 진짜 나 미안해. 진짜 이런 분들한테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진짜로. 그래도 이렇게 우리 보겠다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또 이렇게까지 오셔갖고 또 이게 좋게 좋은 시간 보내려고 또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팔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저희 공연이요. 그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저희 공연 보잖아요. 그 우울증이 싹 나서갖고 진짜 그렇게 좋게 웃고 사신다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저희 공연 보고 다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아프지 말고 얼른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신청곡 또 옛날 노래가 또 들어왔다. 뭐 남은 거야. 나훈아 씨 노래 맞지요 이거? 아버지 이거 나훈아 씨 노래 맞아요? 예. 노래 신청해놓고 전화 받고 있네 우리 아버지는. 뭐 남은 거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옛날 노래를 많이 안다고요. 뭐나 먹어요? 한 곡 더 하고, 분위기를 봐서 이제 북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자. 그나저나 우리 아버지 다리 아픈 거는 알겠지만, 가랭이 좀 오므라주세요. 웬만하면. 가운데 앉아갖고 그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면 내가 마이크도 이 앞에 있는데 시선이 골로밖에 안 가네. 해피라고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렇게 다리를 쫙쫙 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부터. 희한하게. 자, 뭐나 먹어요? 한 곡 더 가고, 이제 또, 뭐 이제 나와가지고 뭐 단체로 난타를 한번 쳐버릴까 오늘 단장님 오늘 난타 치는 거 어때요? 콜? 오케이? 그러면 나만 죽을 수는 없고 우리 아예 저 이거 뭐나 먹어야 하고 단체로 떼거지로 나와갖고 난타를 한번 쳐봅시다. 어제도 못 쳤어요. 하도 민원이 들어가갖고 나가 한번 딱 치고 말라고 일단. 자 뭐나 먹어야 한 곡 더 가봅시다. 그리고 웬만하면 좀 앞으로 오세요. 뒤에 분들 못 앉아요. 세상에 뒤에 분들 조금 설득해 봐봐. 옛날 노래가 최고네. 아, 나 좀 키 안
오빠요? 오빠 아니고 처제 처자 여자 세상에 오빠라니. 자 그러면은 오면 다 어디서 어쨌든 그거 고쳐야 돼요? 자리 옮겨야 돼요? 단장님? 그럼 어떻게 한 곡 더 해야 될까요? 뭘 타이밍이 안 맞네. 나타를 보여주려 했더니 또 저거 옮기고 있네. 아이고 참 힘드네. 한 곡 더 할게요 그러면은. 또 예? 아, 그거만 빼고 내가 다 알아요. 아이고, 해피라면 그거는 진짜 구석탱이 박혀 있는 노래네. 그거는 어디 뒤가 다 부산하다 한만 해도. 그러면은 기왕 하는 거 신청 그냥 그만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야 되겠다. 한만 해도 천년지기 갑시다. 천년지기 하고 이제 저거 처리될 동안 우리 저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나와가지고 나타 한번 칠게요. 야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몇 시쯤 됐어요 지금? 7시.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오시구나. 우리가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4시부터 우리가 계속 꿈딱꿈딱 했다 했잖아요. 보통 보니까 7시에서 한 8시 사이에 이제 나오시더라고. 이제 또 한 번씩 나오시네. 야 그러니까 이제 저거 정리 된 동안 한 곡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진짜 나 암만 해도 노래 지금 몇 곡 했어요? 기억이 안 나. 뭐 몇 곡이나 했어요 지금? 몰라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봐봐요. 제가 노래 못해도 한 10곡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곡 넘게 할 정도 활동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 이럴 때 이제 우리 단체로 다 나와가지고 안타를 한번 해야 돼.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한번 칩시다. 네. 하도 앞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크게 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저녁부터 때리고 그렇게 우리 공연 시작한다고 후한걸 먼저 올리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단체로 나와가지고 난타 칠 건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야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러졌어요? 갑자기 어수선해졌네. 시장 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는.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제발 좀 부탁인데요. 뒤에 서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와서 좀 앉아주세요. 예? 지금 현재 지금 서 계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모들 역시 야. 그래도 얼굴 생김새부터 옷 차림새부터 해가지고 어디 저 이화여 때 나오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배우신 분들은 역시 틀려요. 앞으로 오세요. 네, 이제 진짜 저희 공연 이제 11시까지 쭉 되니까요. 쉬지도 않고 쭉 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니 근육적 편하게 앉아서 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얼른 자리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 단체로 나와가지고 한번 두들기고 배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뭔 노래 할 거예요? 아파트? 뭐 어떤 거? 진짜 혼자 못해도 한 열 몇 곡 했더니 좀 땀이 삐질 난다. 근데 저만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남자들 썸썸한 남자들 있고 이 갸냐픈 여자 혼자 나니까 영안 억울해 죽겠네. 예? 봐봐요 우리 단장님. 뭐 열심히 해요. 진짜 이렇게 사람 꼬시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로. 자, 봐봐요 우리 단장님 얼굴 봐봐. 소도 두드려 잡아 죽이 생겼잖아. 두드리는 것처럼 생겼어. 팔이 아파요? 안 아픈 데가 도대체 어디예요 우리 단장님은?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 나와서 한번 두들깁시다. 네. 왜? 장구 치세요. 어차피 여기 다 저 있으면 뭐든지 하나씩 두들기게 돼있네. 네. 나는 이제 깽가리를 주시고 네. 깽가리를 주셔도 되고 역가리를 주셔도 되고 저거 네, 그걸로 주세요. 채를 주시고 준비가 안 됐네. 한번 신나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자 언능 자리 잡으시고 자 우리 품바 공연 이제 일요일까지 쭉 계속됩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우리 아파트 사신 우리 주민분들 시끄러워도 9일까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발 민원 좀 넣지 마세요. 민원을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웃자고 즐겁자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죠?
아, 세상에. 고생은 우리가 앞에서 다 하고, 시선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다 뺏어가셨네. 세상에. 그리고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누가 그진지를 몰라요. 제발 부탁할게요.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난타할 때요. 옆에 붙지 마세요. 왜? 다쳐요. 다쳐. 네, 진짜로 다칩니다. 다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장구를 갖다가 막 후드를 펴고 막 하는데 안 다치겠어요. 눈 감고 막 이렇게 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이 나오지 마시라고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세요. 아, 나 진짜 분위기 막 좋았는데. 아, 분위기 또. 아, 진짜 엿대어버렸네. 아, 진짜.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까이건 뭐. 그래도. 진짜 힘들어요. 그럼 우리 단장님 깽가리 쳐요. 그래도 깽가리 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할게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할게요. 뭐야? 우리가 왜 미쳤어요? 내가 깽가리 쳤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막 붙잡고 치고 있는데 시선이 다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러다고 미친 놈이 뭐예요? 저는 미친 년이에요. 여자 여자. 그리고요 욕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비록 거지 행세하고 있어도 저희도요 4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업 중에 4자 들어가는 게 제일 멋있다고 하고 최고 나가잖아요. 4자 들어간 직업이 뭐가 있어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연장사. 무슨 미친놈이래. 이렇게 열심히 노는 미친놈 봤어요? 미친놈 년 봤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만 한 번 더 갑시다.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더 하네 우리가. 그러면은 한 번 더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루마. 네. 살살 다루라고. 살살 다루라고요? 그래요. 나, 갑자기 나는 꼬라지가 조금 났어요. 천천히. 예, 네, 알았어요. 한 번 더 갑시다. 이성은 미친 놈. 나 미친 년이거든요. 근데 미친 놈이라고 하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우리 순정치지 말고 순정 안 쓰겠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신나게 흔들고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희 힘내서 잘하고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박수 한 번 더 주시오. 그러면 한 번 더 줍시다. 우리 아니 저희는 그래도 예, 우리 저 보비 품바님이나 저나 우리 또 보라이 품바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저기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신근성 품바님은 올해로 이제 티집 둘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드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저 그런 예. 소리 하지 마. 왜요? 하기야 의사 선생님이. 예, 의사 선생님이. 엊그저께 내가 그 종합검진 받으러 왔는데. 종합검진 받았는데. 오래 못 산대. 오래 못 산대요? 예. 왜요? 앞으로 한 40년밖에 못 산다. 아, 올해는 못 살고 이제 40년은 더 산다 이 말입니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까이거 그래도 오랜만에 난다 치니까 예, 몸도 풀 김 한 번 더 칩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한 번 더 예, 잘하라고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살살 치세요. 저희는 살 세게 칠게. 자, 갑시다. 예, 준비됐으면 한 번 더 갑시다. 아, 짧은 거. 아까 그게 제일 짧은 거였어요. 진짜로. 짧고 굵은 거. 네, 근데 분위기가 그래봤어. 뭐, 뭘로 하게요? 아파트. 그렇죠. 네, 앞뒤로 지금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아파트. 신나게 꾸짝꾸짝 하는 걸로 음악으로 마치 한번 신나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여러분들은 뭐만 해주면 된다? 박수, 함성. 네, 그렇죠. 네, 자, 박수, 함성 치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설마 어디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갑자기 아시고. 왜 전소리 받으면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그러냐? 어떻게 신나요? 네. 신나세요? 야, 진짜 그래도 이런 분위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림 다 보세요. 아이, 그림 다 보세요. 근데 좌우지 말 다 쳐주다가 저 쳐주네, 저 쳐줘. 이년은, 예, 이년은. 자, 그러면은 기왕에 자 다음 공연자는 우리 정단장님, 정단장님, 정단장님 우리 최고야. 이름 바꾼 지가 1년 넘었는데 들어오지가 않는다 머리가. 최고야 품바님.